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이 아티스트를 기억하는 거는 거의 한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 아티스트와 어떤 아티스트가 협업한 음악을 제가 반응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출중한 실력에 제가 좀 꽤나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아티스트가 성장을 해서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지금 믹스테이프이 하나 나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바로 콴이라는 캄보디아 래퍼에 대한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요청 주시는 곡이 있어요. 이 믹스테이프 수록곡 중에 맥마크낙이라고 불리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을 들어봐 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피처링에 반다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 반다는 아무 아티스트들한테 피처링을 잘 하질 않아요. 이렇게 반다가 작업한 걸 들어보면 자신의 앨범이 아닌 타 아티스트들한테 피처링한 거는 진짜 손에 꼽습니다. 그만큼 반다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아티스트라는 거겠죠. 그 몇 년 전에도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 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떡상하는 게 요즘 보이네요. 이 맥마크낙을 그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하니까 The sky is clear 라고 나오더라고요.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래퍼들의 그 특유의 허스라는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이 콴이라는 래퍼가 그냥 이 곡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 캄보디아의 던톨리버 같은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니크한 목소리, 국제적인 바이브, 캄보디아의 로컬 바이브가 이렇게 잘 섞여 있어요. 그거를 적재적소의 바이브를 잘 표현할 줄 아는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야, 이 곡 꽤나 좋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콴의 맥마크낙 피처링 반다 입니다. 이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믹스테이프라는 거는 허스라는 래퍼들한테는 반드시 허닝 발매가 되는 앨범이죠? 이야, 물질주의자가 아니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이네요. 사실 보면 그래요. 반다는 이렇게 뭐 소셜미디어나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봐도 그렇게 막 다른 뭐 플렉스 나는 래퍼들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 반다의 어떤 그런 재능이나 뭐 에리투드, 아웃핏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래퍼보다는 좀 MC로서의 느낌도 좀 보여지긴 해. 되게 가사가 보면 하늘이 맑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약간 가정의 어떤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좀 시적인 느낌도 있었어. 아, 반다의 어깨가 무겁지. 아, 이거 특유의 그 바운스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오.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달리기로 치면은 바톤을 이제 콴한테 딱 건네주면서 바톤 터치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은데? 아, 목소리가 사기예요. 정말 목소리가 너무 유니크해서 제가 자꾸 던톨리버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듬으면 래퍼의 느낌이 좀 더 강하지만 약간 퓨처 같은 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래퍼인지 R&B
R&B 가수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 어느 중간선을 잘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독보적인 위치 말이에요. 오! 미쳤는데? 야, 오로튠은 이런 아티스트한테 써야지.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특유의 트랩 플로우 같은 것도 느껴지지만 영떡이나 앞서 말씀드린 던 톨리버 같은 아티스트들한테 느껴지는 그런 좀 특유의 플로우의 그런 무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퀀한테도 있는 거지. 야, 근데 이 곡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피처링으로 반다가 참여한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반다의 팬이라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곡이 피처링 했다고 해서 그 반다의 어떤 후광이 퀀을 가리진 않아요. 그 말은 퀀의 재능도 굉장히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반다한테 가려질 재능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 곡에서.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로컬 바이브랑 인터내셔널 바이브의 그 어딘가를 딱 타고 들어가는. 야, 이제 보면 반다가 왜 이 아티스트 앨범에 피처링을 했는지 알 것 같아. 무드가 반다가 그 갖고 있는 음악적 무드랑 비슷해요. 캄보디아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의 그 어딘가를 퀀도 가고 있다. 크메르 트랩, 크메르 스타일 트랩 느낌이야. 아, 되게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다. 오. 미쳤는데? 아니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 볼 아티스트지만 엄청나게 성장했네요. 그리고 저 캄보디아 래퍼가 이렇게 믹스테이프 앨범 발매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유튜브에서.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사실 저는 캄보디아 힙합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뭔가 하나둘씩 이제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이뤄내는 이제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캄보디아 힙합이 반다 이후 넥스트 랩스타가 누군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약간은 물음표로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보이는 느낌들이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퀀이 넥스트 랩스타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특유의 플로우가 정말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개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와 캄보디아 로컬 바이브를 섞었는데 정말 유니크한 플로우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어진 거죠. 그러면서도 독특한 목소리가 더해지니 폰터 올리버 같은 느낌도 나면서 이 아티스트의 나중 역할이 진짜 캄보디아 힙합의 퓨처가 될 수도 있겠다. 퓨처라는 거는 미래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미국의 아주 레전더리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는 그 퓨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퓨처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약간 역할이 그래 보여. 퓨처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 아, 너무 유니크하고 좋은데요. 지금 보니까 다른 캄보디아 래퍼들과 달리 사실 싱글 많이 내놓잖아요. 근데 믹스테이프 내놓은 것도 저는 좀 전략적으로도 남들이 안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믹스테이프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래퍼들이 몸풀기용으로 내놓는 게 믹스테이프 앨범입니다. 나 이 정도 해. 몸풀어도 이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 EP 앨범이나 정규 앨범에서는 더 쩔어주는 트랙을 보여줄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래퍼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믹스테이프 이 정도면 나중에 EP나 플랭스 앨범은 아주 폭탄이 떨어질 테니까 기대해라. 야,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반다가 피처링 한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는 트랙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반다에 가려질 재능이 아닙니다.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